찬양 가득 기쁨 가득 다이코연어단 황국명 목사입니다. 수도꼭지가 새거나 외출을 하고 보니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나왔거나 냉장고에 우유가 떨어졌거나 운전 중에 기름이 떨어진 걸 알게 되거나 마당에 잡초가 한 뼘이나 자랐거나 저녁 반찬거리를 해동하는 걸 깜빡하는 사소한 것들이 쌓여 하루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이런 것들이 하루를 망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늘 대범하게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이런 사소한 것들은 결코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우리 삶에 있는 일들이죠. 네. 나를 실망스럽게 하는 나의 모습.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모습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지만 나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유미선의 약한 나로 강하게로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너와 나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시면 강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소풍을 갔답니다. 장기 자랑 시간이 끝나고 권투 시합이 벌어졌다는군요. 예, 이거 좀 사실 위험한데. 권투 시합은 덩치가 가장 큰 학생의 동무대였죠. 예, 세 명이나 그 학생에게 도전했지만 아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소리를 쳤습니다. 도전할 사람이 또 있으면 나오라고. 의기양양하게. 예. 더 이상 그 학생에게 도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가장 왜소한 체구의 친구가 손을 번쩍 들었던 거죠. 예. 이거 무슨 영화에나 있을 법한 일이죠. 깜짝 놀란 반 친구들이 이내 우우하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야, 네가 쟤를 어떻게 이기겠냐. 쟤 덩치 안 보이냐? 예. 친구들 모두가 왜소한 아이를 말렸죠. 그러자 왜소한 친구가 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번 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예. 뭐 믿는 구석이 있는지 말이죠. 예. 경기가 시작됐고요. 곧 아이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경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소한 아이의 주먹은 그다지 세지는 않았지만 쉬지 않고 덩치 큰 아이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반격을 재빨리 피했죠. 결과는 왜소한 아이의 KO승이었습니다. 놀란 아이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 왜소한 아이가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덩치가 너무 크다고 때리기가 힘든 건 아니야. 난 이렇게 생각했어. 내 주먹이 빗나가기엔 제의 덩치가 너무 크다고 말이야. 네,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우리가 쾌감을 느끼죠. 늘 약하게 살다가, 약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부메랑 같은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꼭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 생각은 반드시 나를 그대로 명중시키는 법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패배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죠. 삶이라는 경기장에서 쓸쓸하게 퇴장하는 패자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예.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면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월계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 찬송 부르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 노래는 원래 작사가 그 누구지? 이경후 장로님, 이경후 장로님이고 작곡이 장욱조 목사님. 두 분 다 이제 그 옛날 연예인 교회, 지금은 이제 그 예능인 교회, 예능 교회로 바뀌었죠, 이름이. 처음에 연예인들 모아서 연예인 교회일 때 그 하영조 전도사님 시절에 교회가 시작돼서 하영조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셨고, 예, 그 연예인 교회들은 특성이 또 연예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또 이렇게 뭐 각 교회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또 이게 그 집중되는 시선이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한번 저는 최선자 권사님 그 따님 결혼식에 가기도 했고, 또 연예인 교회에서 집회를 한번 하기도 해서 거기 분위기가 참 재미있더군요. 네, TV에서 보던 사람들이 거기 다 앉아 있으니까. 아무튼 그 연예인 교회 시절에 이영후 집사님 시절이죠. 네, 이 가사를 쓰셔서 장욱조 목사님에게 작곡을 의뢰하셨고요. 처음 이 노래를 발표하신 분은 전영대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전영대 목사님은 이 노래를 처음에 굉장히 느리게 불렀대네요. 알 수 있다 하시니는. 근데 이게 교회에서 불려지고 특히 기도원에서 뭐 아주 그냥 애창곡이 됐죠. 네, 기도는 불러 능력, 예, 할 수 있다, 예, 이런 메시지를 주니까 거기에서 그냥 박수치면서 빠르게 부른 게 오히려 전영대 목사님의 원곡보다도 더 많이 알려지게 돼서 기도원에 가셨다가 그 노래 부르시고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이 노래 부르자고. 근데 다 빠르게 부르니까, 예, 지금 방금 들으신 모습대로 변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장욱조 목사님의 오리지널 버전을 한번 찾으려고 했더니 없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자매님의 음성으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노래들 뒷배경에 이런 얘기들 나누는 게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일반 성도님들은 잘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늘 만나다 보니까 이게 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예.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 귀는 닫혀 있고 내 영혼의 문은 이미 오래전에 열쇠를 잃어버린 녹슨 문처럼 굳게 잠겨 있을 때가 많지요. 예. 오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다시 나를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네. 주님 손잡고 함께 가시면 그분의 강함이,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부르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녹슨 문을 그분께 조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무화와 송정미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이여. 피며 그 향
사람을 꿈꾸는 두 마리 양이 있었답니다. 양들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군요. 예, 동화 얘기입니다. 또 착각하실까봐. 그들의 부탁이 너무나도 애절했기에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답니다. 산 꼭대기에 사람이 되는 약을 숨겨놓았다. 가서 그걸 마시거라. 예. 양 두 마리는 각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양 한 마리가 하나님께 달려와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 좁은 길에 커다란 돌멩이를 놔두셨나요? 그 걸림돌 때문에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한 거죠. 하나님은 다른 양 한 마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양은 이미 사람이 되는 그 신비의 약을 먹고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양은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큰 걸림돌을 넘어갔냐? 이미 사람이 된 그 양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걸림돌이라니? 거기는 디딤돌밖에 없었는데?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입니다. 네. 우리 인생에는 커다란 돌멩이 같은 문제거리가 늘 있게 마련이죠. 여러분은 그 돌멩이를 걸림돌로 보십니까? 아니면 디딤돌로 보십니까? 인생은 졌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시냇물도 돌멩이에 부딪히고 급격한 경사를 만나서 격랑 속에서 더 센 물살을 이루고는 이었고 거대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걸림돌은 걸림돌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디딤돌이라는 사실이죠. 장애물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인생은 좀 더 발전하고 여러분의 믿음은 커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대 사주가 변하고 그것이 모두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인생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유은성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굉장히 유명해진 곡이죠. 네, 유은성이 이 노래로 이제 알려지게 됐고 지금은 더 유명해진 게 그 부인을 예, 탤런트 부인을 만나서 김정화라는 탤런트와 그 기아 대책 기구 거기에서 봉사 활동하면서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결혼하고 이제는 또 부인과 함께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노래를 처음 접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그 강박관념이 하나 있어서 참 가사가 좋고 너무 좋은 노래인데 쉽게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라는 표현 때문이었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 그 어떤 단체인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우리가 쓰지 교회 안에서 쓰지 않아야 할 그 표현 중에 하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을 이제 권면하는 차원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예. 왜 그걸 못 쓰게 하느냐. 근데 이게 국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틀리다고 합니다. 네. 당신이 2인칭으로 쓰여질 때가 있고 3인칭으로 쓰여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 또 예수님께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극존칭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3인칭일 때는 극존칭이 되지만 2인칭일 때는 나보다 같은
위치에 있거나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당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렇게 누구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아버지 당신이 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당신이라는 표현은 또 약간 기분 나쁠 때 쓰기도 하고 당신 말이야 뭐 이렇게 요건 2인칭입니다. 예, 3인칭은 어떨 때 쓰는 거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 당신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게 극존칭이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2인칭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로 얘기하는 것이 기도죠. 그러니까 이 극존칭은 3인칭일 때 쓰는 거지 2인칭일 때는 이게 하대하는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전 또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고 시를 쓰는 사람이라 문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처음에 이 노래를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거는 사실 기도의 내용인데 3인칭으로 쓰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찬양과 기도는 2인칭으로 하는 거니까 예, 내가 시를 표현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시를 또 가사로 하면 가능하다고도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거기 때문에 2인칭인 거죠. 예, 아무튼 그래서 기독교 그 지도층에서 이렇게 교회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렇게 권면하더라고요. 우리가 쓰지 않아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것. 예, 여러분 또 강박관념이 이 노래를 당장 뭐 부르지 않는다든가 그러지는 마시고 예, 이런 상식은 좀 알아두시면서 가능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존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 그분은 참 우리의 이 부족함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죠. 예,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릴 때 자주 그 만나게 되는 모습이 바로 기다리시는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탕자, 자기 살 길 잘났다고 나갔던 탕자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그 모습. 예. 매일 기다리시는 모습.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죠. 예. 오랜 세월 동안 모세를 기다리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예.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로 가십시다. 손재석이 부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릴 때에도 바라보시며 주님은 나를 기다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릴 때에도 바라보시며 주님은 나를 기다리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길을 잃어버린 내 영혼 어둠 속에 헤매일 때 아파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의지하지 못할 때 눈물 흘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나를 건지시네 주님은 나의 처음 나의
길을 잃어버린 내 영혼 어둠 속에 헤매일 때 아파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의지하지 못할 때 눈물 흘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참지 못하고 관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세상이 점점 이제 빨라져가죠. 또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내가 실패했던 것들, 내가 좀 뭐랄까 후회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세상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요구하고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들 역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요. 이런 것들은 어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애들이 우리 기대에 그렇게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처리했던 일들 만큼이나 애들이 처리하길 바라고 왜 빨리 못하느냐, 왜 그거 잘 못하느냐 이렇게 다그칠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아이들에게 올바른 행실을 요구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라고 가르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서 조금 빗나가면 막 혼내고 야단치고 돌아보면 나도 그렇게 못했는데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요구할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아이들이 늘 활발하게 뛰놀고 씩씩하게 크도록 보살피는 것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것, 얽어매는 것 이런 것들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신과 마음이 아직 어리죠. 우리 수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제 경우인데 여러분도 뭐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다그치고 요구하다 보면 거기에 애들이 주눅들고 그리고 속상해서 이렇게 울고 돌아서서 또 그렇게 혼냈던 내 모습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전 아이에 과연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면 나는 형편없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 시대에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을 다그칠 때가 참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대하신 것처럼 나도 잘 못하고 있으면서 애들에게 너무 빡빡하게 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처럼 좀 관대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김명식, 송미의 두 부부인데 이 김명식 그 지금은 교수죠. 제 후배인데 굉장히 생각도 깊고 말도 참 잘하고 사역도 참 귀하게 잘하는 친구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에 대한 그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 기대, 기도 이런 것들을 노래로 만든 아름다운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서 참 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실로 되어
김명식 송미애의 아름다운 꿈이라는 노래에 이어서 듣습니다. 함께라는 노래입니다. 박수진이 부릅니다. 음악이 아주 참 재미있네요. 박수진의 함께라는 노래였습니다. 박수진은 전도사님인데요. 지금 뉴욕, 버스턴에서 공부하고 있고 뉴욕에서 저희 찬양 사역자들이 이제 한국에서 대거 미국에 갔을 때 열심히 스텝으로 섬겨줬던 귀한 자매인데 이렇게 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가 됐습니다. 함께 가네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 얘기했는데요. 지금 뭐 이 자녀 교육 특히 학교 교육에 대책이 없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죠. 지금 학교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다녔던 시절은 또 선생님에게 감히 정말 제대로 눈도 쳐다보지 못했던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거 선생님의 권위는 다 떨어지고 지금 학교가 이상한 꼴로 돼가는 것 같습니다. 뭐 뚜렷한 대책을 대안을 정부도 내놓지 못하고 교회도 내놓지 못하고 그 어느 누구도 내놓지 못하는데 참 염려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나 문제 없는 곳은 없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할 것인가 혼자 힘으로는 바꾸기 힘들겠죠. 하지만 함께 할 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형제와 자매가 함께 할 때 규모에 관계없이 한 대 힘을 모으면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아주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학부형이 힘을 모으면
예, 학부형 혼자 애쓰는 것보다 선생님 혼자 애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죠. 예. 주민 혼자 힘으로도 하기 힘들고 지역 주민이 함께 났을 때 가능하고요. 정부와 함께 났을 때 더 큰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함께 간에 이 노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노래를 소개하고 저는 물러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다이코 연하던 한국명 목사였고요. 부르신 곳에서 소개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따스한 성녀